여당의 단수 공천으로 서울 지역에서 누가 맞붙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예상 대진표를 한송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49개 선거구 중 40% 가까운 19곳 후보를 단수 공천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 서초와 송파, 용산을 제외하면 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현역 프리미엄 극복을 위해선 최대한 빨리 후보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배트 상당수가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광진을 보겠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고 당선된 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로 이 오세훈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되면서 이 대리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진영 전 당협위원장 공천이 확정된 이 동작 갑의 경우에 민주당 김병기 사무부총장과의 대결이 유력합니다. 여당에서는 이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구로 지역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이 구로 갑은 국민의힘 호준석 전 앵커와 민주당 사선 이인영 의원과의 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 구로 을은 태영호 의원과 윤건영 의원 맞대결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의 이 운동권 교체 주장, 이 험지에서도 먹혀들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당내 경쟁자 없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만 뛰고 있는 이 강북갑, 도봉을 그리고 강서병도 오늘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확정하면서 이 사실상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